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의 중심 슈퍼주니어. 활발한 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들이 여름방학 특집을 맞아 좋은 아침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슈퍼주니 여기는 태국입니다. 이곳은 대만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첫 슈퍼쇼를 보이는데 종횡 무진 대형 무대 아시아 투어부터 대한민국 예능의 중심에 우뚝 선 특 아카데미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사람 계속 지켜나가고 싶고 그냥 되게 당장 결혼 안 합니다. 제발 그렇게 패치가 많아요. 솔직 당당 신동이 밝히는 연애사와 슈퍼주니어의 거침없는 폭로전 잠시 후 좋은 아침에서 모두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야외 남성분이 네.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우, 신선한 우방 열대과일하며 시원하네. 오늘 편안히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아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이 오늘 나오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분들이 이제 아이돌 그룹이라고는 하지만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활동상으로 봐서는 한 50 넘어서까지 쭉 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닌가. 한국 최초의 최장수 아이돌 그룹 이렇게 소개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네요. 궁금하시죠? 네. 오늘 슈퍼주니어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정규 4집 앨범 타이틀곡 미나에 이어 후속곡 너 같은 사람 또 없어로 인기몰이 중인 슈퍼주니어가 지금 좋은 아침을 방문합니다. 나도 맞잖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아유 여성 반갑고. 오 여우기. 아유 동네. 아유. 지금 다 다르게 이렇게. 사실 이 저 슈퍼주니어 정도는 이름표 안 들어도 되잖아요. 글쎄 말해요. 우린 쭉쭉쭉 외워. 그래요? 그럼. 이렇게 가리고 한번. 네. 어? 아, 저기 아니야 신동이 쭉쭉 알지 우리. 좋은 아침에 처음 이렇게 다 나오셨으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그래. 슈퍼주니어의 그 소개 있잖아요. 멋있으면서 그거 한번 해주셔야죠. 네. 네. 좋은 아침 시청자분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어요. 우린 좋은 아침이에요.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어도 이쪽으로 내 발을 담그고 갖고 내가 어요 할 때 같이 하는 건데 아 그게 좀 섭섭하긴 해요. 네, 맞아요. 조금만 한 20년만 더 저한테 태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요. 네. 네. 이 슈퍼주니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리를 하셨는데 이 자리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슈퍼주니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한가인가. 뭔가 외모순일 것 같은 느낌. 외모순 그쪽부터. 아 이렇게 이렇게 갔을 거다. 아 조용기 씨가 아시잖아요. 이 자리 배치. 그러니까 네. 요즘은 이제 슈퍼주니어의 골스페인 되려면은 50대에서 되려면은 네. 그냥 이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앉은 이유.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척 보니까 알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 이특 신동 은혁 요즘 뭐 강심장에서 대활약 아닙니까? 아~ 예능 최고의 스타들 아니에요. 특 아카데미. 이렇게 세 명이 특 아카데미를 네, 모인 거고 규현 동의 려욱이 네. 저기가 중국 쪽으로 발을 넓혀가지고 슈퍼주니어 M 그렇죠. M으로 지금 활동 중인 그 멤버 네. 그다음에 성민이 예성 네. 저기 요즘 또 뮤지컬 쪽으로 발을 뻗쳤잖아. 이게 따가잖아. 야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만 모르고 다 알아. 네.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말이지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요즘 어? 야, 이 깜찍하고 발랄한 노래인데 이거가 판매량이 네. 이게 4집인데 국내도 아니고 세계 7위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1위가 롤링스톤즈고요. 네. 4위가 레이디 가가였고요. 네. 7위가 저희 슈퍼주니어 4집 앨범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반 침체가 많이 와가지고 네. 음반이 많이 안 팔리고 있는 시점에 불구하고 저희 또 세계 7위를 또 기록하게 돼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세계 차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자분께서 보시고 또 그러면 얼마나 팔리는 거예요? 판매량이 일단은 정확히 저희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토탈 판매량이 아니라 그 달에
판매량을 집계로 포함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한 8일여 만에 20여만 장을 돌파를 하게 돼서. 아, 순간적으로. 네. 근데 사실 이게 있잖아요. 연습생 시절을 거치잖아요. 네. 모든 아이돌이. 네. 그 지금 활동한 지는 한 5년? 5년. 그죠? 6년 차예요. 네. 6년 차면은 이게 이제 각자 연습생 생활 하다가 네. 발탁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그 전까지 막 연습생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네. 짧게 들어온 사람도 그렇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누가 가장 길게 하고 누가 짧게 했습니까? 저랑 은혁, 성민이 5년 있었고요. 5년? 네. 데뷔 그 전? 데뷔 전까지 5년 전부터 네. 있었다는 얘기죠. 네. 주현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기 속성으로 빨리 데뷔했어요. 저희 1집 기간. 앨범 내고 그 다음 앨범 낼 때 이제 중간에 네. 합류가 됐어요. 네. 주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좋을 타이밍에 딱 그러면 조금 이특 씨 같은 경우 배 아프지 그렇죠. 않아요? 나는 그렇게 오랜 기간 고생했는데 좀 3개월 만에 말이지 체련은 네. 황정민도 아니고 막 거기서 딱 숟가락 올린 거거든. 규현이가 네. 3개월 했고 특이 형이 5년을 했지만 네. 실력은 규현이가 앞설 수도 있다. 물고물지는 거 아니야? 이혜성 씨 첫 멘트 아주 강했어요. 네. 저도 5년 했는데 저 안 챙겨줬어요. 그렇구나. 그럼 몇 년씩이야 그러면? 신동 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년이요. 1년. 네. 저, 빠른 편. 네, 저도 좀 아무래도 실력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신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 근데 네, 신동 씨는 저 그럼. 가수 현숙 씨 예. 백댄서. 네,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해서요. 뭐 그냥 동네에서 시작한 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건 중학교 때부터 오. 이제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방송 댄스라는 걸 처음에 배우고 근데 사실 그 현숙 누님의 백댄서를 할 때도 그 당시 제가 메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 저는 그냥 연습생 그 댄서 중에서도 연습생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도 연습을 하고 있던 찰나에 형님이 그 펑크를 내시는 바람에 거기 자리 좀 메꿔달라 해서 그게 첫 방송이 됐었던 거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방송의 첫 경험이었죠. 아니 이 배우들 중에는 그렇게 이제 누가 주연 배우가 펑크 나서 들어갔다가 그렇죠. 대스타가 된 경우도 많은데 이 그림상 우리 슈퍼주니어를 보면 대충 이렇게 다 하시대시라고 이렇게 다 예쁘고 이러잖아요. 네. 이런데 이제 신동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나는 왜 발탁이 됐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소속사 대표님이 얘기했든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 딱 같이 연습할 친구들이라 하면서 사실 먼저 더 연습을 빨리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그래서 멤버들이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다시피 들어간 건데 갔는데 너무 다 잘생긴 거예요. 너무 다 멋있고 그래서 아 도대체 저는 이 팀에 왜 들어왔냐고 제가 솔직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팀은 다양한 색깔로 갈 거다. 연기도 하고 춤, 노래뿐만 아니라 MC, 개그까지 할 거다.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개그 쪽에선 좀 우월하니까 그래도 나도 할 줄 아는 게 뭔가 있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데뷔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저희 기획사, 저희 메이저 형께서 딱 그러는 거예요. 자, 데뷔를 하면 가수 활동은 다 같이 하고 대신 가수 분량은 네가 좀 없을 거다. 하지만 쇼 프로나 요럴 때 나갈 때는 신동을 주축으로 멤버들이 다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데뷔를 하니까 방송 쪽에선 비주얼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여간은 거의 그냥 뒤에서 거의 숨어 지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저 오늘 좋은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인기를 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뽀뽀뽀 형님. 예. 아, 예. 예성 씨가 5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5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다 그냥 내가 데뷔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도 느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21살 때 이제 집도 많이 어려워졌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내일부터 연습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렵게 정말 오랜 시간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름 저는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제가 원래 지방 천안에 살았었는데 집에 내려갔다가 가수들의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돌아봤는데 동생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가수들 공연을 다 하고 있고 근데 때마침 그때 가수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동생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막 우시고 계신 거예요. 네.